그러니까 MS11은 마지막 밤은 공팀의 시즌 서바이벌 토너, 시즌 3의 서바이벌 토너마트 자 이제 2주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철민이고 좋은 말씀에 두 분에서 나오겠습니다. 이종원 김동규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 공팀의 시즌 3의 본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당히 서바이벌 토너마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자리 중에 지금 이제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통해서 6자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 5자리는 처음 올라오는 선수가 그리고 그 중에 한 자리만 강민 선수가 좀 체면을 유지하는데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존 선수들의 전력 노출이 많기 때문에 신인들이 예. 데뷔하기가 쉽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신인들이 이번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 강세를 띄고 있는 것 같고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신인 선수들은 스타일 노출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되지 않아서 기존 선수들이 상대하기가 까다롭다라는 그런 측면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의 기존 멤버들 보통 선수들이 아니죠. 바로 체란하면 떠오르는 선수들인데 전상우 그리고 이윤열이 오늘 출전합니다. 그리고 권수현, 주현진에 이어 CJ 신예 돌풍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한상봉 선수가 또 출전하게 되고 데뷔 3년여 만에 첫 MSL 진출을 노리는 박종수 선수까지 오늘 경기도 과연 어느 선수가 올라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매치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는 선수들의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선수 만나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상욱 선수, 한상봉 선수 만나봅니다. 자, 이제 전상욱 선수는 뭐 여러 차례 MSL에 진출을 성공했고 이번 서바이벌 토너먼트 성공이 되면 다섯 번째 MSL 진출이죠. 2연속 MSL 진출입니다. 예, 전상욱 선수는 지난 MSL에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선수죠. 예. 뭐 요즘 하지만 굉장히 상황을 맞고 있는 전상욱 선수입니다. 예. 예전에 32강 공TV MSL 시즌2에서 32강 F조 첫 경기에서 이재호 선수에게 승부가 완벽하게 기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빠져나가면서 패배를 그렇죠. 했었고 그리고 뭐 윤용태 선수를 꺾었습니다만은 박성훈 선수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를 했었던 아쉬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은 예. 이번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뚫고 MSL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클 겁니다. 자, 아주 전상욱 선수를 다시 한번 MSL의 도전장을 공TV MSL 시즌3에 구조성을 내는 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 안재현 선수 아까 말씀해 주신 신의 돌풍에 또한 주역이 되는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상봉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한상봉 선수 완전 신예죠. 예, 전혀 만들어진 데이터가 없습니다. 공시배우 때 시즌3 예선에서는 8강에서 차지혁 선수, 4강에서 김부현 선수를 결승에서 이학수 선수를 꺾고 지금 서바이벌 토너먼트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꺾은 선수들 면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희망 예선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선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리그 신인왕 출신도 있고 꽤나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선수들을 꺾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한상봉 선수의 가능성이 꽤나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네. 자, 한상봉 선수가 생애 최초 또 한번 공시에서 시즌3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또 이 카리메트 두 번 통과 위협 걱정을 전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 첫 번째 맞붙는 전장은 몬테올 되겠고요. 자, 몬테올에서의 두 선수의 기록들입니다. 한상봉 선수 전부 홍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상욱 선수는 예, 이 맵에서 2승 1패 3번이나 경기를 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실제로 이 게임 무대에서의 어떤 경력은 전상욱 선수가 확실히 앞서는 이런 양상이죠. 예. 반대로 한상봉 선수는 스타일 노출이라든가 또 어느 점에서 약점이 있는지 조차도 많이 밝혀지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미완의 대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상봉 선수 도인 마쳤고요. 이제 전상욱 선수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전상욱 선수 정말 지난 고음 TVM에서 신전투에서 풀지 못한 것이 많은데 오늘 또한 그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이벌 토너먼트 통과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 한상봉 선수에 대해서 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2005년 하반기 드래프트 예. 네. 바로가 선수만 도인은 바로 가겠습니다. 자, MSL과는 마지막 과목 고음 TVM에서 시즌 3 서바이벌 토너먼트 오늘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전상욱 한상봉 준비 끝났습니다. 가시죠. 2주차에 접어드렸는데 오늘과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연속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정성욱 선수 지난 시즌 모이고 다 잡아버리고 현재 그 페이스를 쭉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한상봉 선수의 진고수대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요. 자, 정성욱 선수와 한상봉 선수 첫 번째 경기 승자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주인공 하려고 들어가겠습니다. 몬티월로 가볼까요?
자, 네, 한상봉 선수의 딴입니다. 11시고요. 한상욱 선수의, 네, 기억입니다. 바로 다릅니다. 예. 네. 아까 드리 전 말씀을 드리면, 예. 네. 2005년 하반기 드래프트를 통해서 프로게이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1년가량 게임을 쉬었어요. 한상봉 선수는. 예.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그, 커리지매치를 통과하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도 약간 좀 그 한상봉 선수가 흔들렸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 아무래도 일반적인 청소년이 겪는 그런 그 갈등 이런 노도의 시기 예, 뭐 이런 것들 예, 예 그런 게 분명히 한상봉 선수에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런데 이 선수 정말 프로게이머 등록됐다 취소됐는데도 다시 또 예, 커리지매치 통과하고 이런 모습만 봐도 예선 이렇게 예, 힘든 상대들 상대로 좋은 경기 펼치면서 통과한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예, 기본기는 확실한 선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은 그것이 확실히 위해서는 잘 이겨야죠. 네. 승리를 통해서 확실히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자신이 바라던 결과와 좀 기숙해야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네. 바로 전상욱 선수. 전상욱 선수, 이번 시즌 들어서는 거구전을 3경기를 했는데 3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예,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그 공식전 기록을 올해에는 갖고 있는 전상욱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공식전 한 경기도 가지지 않은 한상봉 선수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고 서바이벌 토너먼트 승자전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예, 뭐 당연하게 클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정말 확실히 전상욱 선수가 한상봉 선수보다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위에 있죠. 예, 비교가 안 되죠 아직은. 아, 그렇죠. 예, 그런데 한상봉 선수의 스타일을 전상욱 선수가 아직까지는 분명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일 것 같기 때문에 예. 예, 쉬운 경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 예. 전상욱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많은 그 신의 선수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움직임이 좀 뭐 예사롭진 않습니다. 예. 뭐 위에도 네시방향 쪽에도 하나, 다섯 여섯 쪽 지역에도 하나 모두가 드론이 좀 대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제일 추가로 쳤던 한상봉 선수 노스톤이 3에 쳐서 일단 갈 생각인가요? 손이 없고 해처리 뒤죠 예, 예, 아직까지는 예, 네. 밀어주고는 네, 밀어 들어오네요. 자, 11시 방향으로 일단 드론을 넘겨서, 아이고, 예. 못 밀어줬고요. 등점이 늦었습니다. 자, 올라왔어요. 그리고 해처리가 되네요. 예, 일단. 해처리가 됐습니다. 아, 네. 노스포닉 3의 처리인데. 예. 예, 그런데, 이쪽은 스타포트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스타포트입니다. 뭔가 더블을 노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요즘 여기에서 무조건 일단 더블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드론 들어왔어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좀 노려서 노스포닝 3의 처리 그러니까 해처리는 먼저 끼는 이런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반대로 상정상 굉장히 공격적이고 속도가 빠른 이런 공격을 시도를 했죠. 그런 모습 못 들어와 있군요. 아까 얘기했던 드론 빠져나갔습니다. 전상욱 선수만 좀 어느 쪽으로 들어오나 여기를 살펴보긴 합니다. 그렇죠. 비슷합니다. 예. 어느 쪽으로 무언가가 난입을 하던 간에 일단은 저 머린으로 커트를 해내고 레이스까지만 네. 둘이 뜨기 시작을 하면은 한상봉 선수 입장에서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괴롭힘을 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카드를 꺼내드는 전상욱 선수입니다. 폭이 예. 이제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경력 최소한 시드라까지는 나와야 맞거든요. 아, 예. 만약에 지금 시드라를 딱 짓는다면은 예. 아, 정말 이런 테란의 모든 모티오넷의 경기 운영을 다 준비해 왔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네. 우리 레이스가 찍혔습니다 둘이. 네. 레이스가 일단 가면은 견제는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대공 능력이 없는 상태에 한상봉 선수. 전상봉 선수가 기본적으로. 더블 커맨드 이후 정석적인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선수다 보니까 예, 이런 그
아. 전략적인 플레이를 좀 배제하고 한상봉 선수가 경기 운영을 준비해온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상봉 선수가 네. 전성 선수의 정보를 멀는 버블 그렇죠. 가까운 버커링 예.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느낌 예. 그런 생각으로 이번 경기를 준비해온 것 같은데 지금 허를 찔렸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버랜드 하나 이제 볼 잡힐 예정인 한상봉 선수 싸게 당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상봉 선수 대응이나 반응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 시드웨스트 대회는 탁 확장되자마자 어쨌든 한 분 이상 정도 생산을 해놔야 예 이런 공격을 좀 손쉽게 막을 수가 있겠죠. 네, 네 오버로드가 잡혀서 뭐 이 유닛 생산에 좀 어려움이 있다 싶으니까 지금 일단은 참고짓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유 에이스캣 슈로킹 예. 아직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뭐 아까 아카데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머리 생산 충분히 된다면 드라프트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라서 이 레이스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3레이스 나열사나로 어디 갔죠? 합류 안 했습니까? 예 오버로드요. 자 오버 있고요. 오버로드는 오버로드대로 그리고 레이스 들어오는 들어온대로 뒤에 사각지가 있습니다. 예 클로킹 업그레이드는 아직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안 하고 있네요 아예. 시라를 적절하게 배치하면은 막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무난하게 막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드론 피해가 예, 얼마나 잡혔는데요. 이것에 경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데미지가 꽤나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하는 한상봉 선수입니다. 쓰레기까지 처음에 쳤습니다만은 예, 멀티한 드라스까지 뭐죠? 연속을 못줬어. 타이밍이 굉장히 빠른데요 지금. 머리 있는 마을을 네. 타고 싶지 않은데 이들아 오버로드 잡아내고 지금 네. 이들아 소수만 있는 와중에 드라스야 맥스와 매직이 하나가 왔어요. 풀드랍스도 아닌 상태에서 드라스를 해버렸기 때문에 데미지가 이제는 엄청나죠. 아 풀드랍스였네. 풀드랍스였어요. 두세 머리 뒤쪽에 내렸다. 아, 하나만 먹어도 그런 것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지금 자신을 차단하는 그런 타이밍상으로 너무 빨리 와버렸습니다. 사실 네. 레이스 둘이 모이고 그 다음에 레이스가 조금 더 모이면서 뭔가 클로킹까지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냥 또 크래스퍼하게 결승이 확 날아오니까 진짜 7번도 예예예 타일 변화를 아이고, 준비해온 것이 예, 이렇게 진짜 좋은 경기로는 안 드러내요. 전상훈 가면 다시 버블 커맨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한 번이나 좀 경기 못하고 그런데 지금 버블 커맨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렇게 날짜 없지 않았습니까? 뭐 7번 지겠어 13초 버스에 한상봉 선수가 남아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드론 체스터뷰 오버로드도 많이 잡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드론도 많이 잡힌 데다가 패터리는 네. 살아있긴 하지만 뭐 유닛을 잡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여보 한상봉 선수 이거 정리해석하기 힘들죠. 정말 불리의적입니다. 자기가 집에서 정보가 오히려 칼날이 좀 잘 있었어요. 예, 레이스와 드라프팅은 사실 예, 예전부터 많이 사용됐었던 전략이라 확실히 그렇게 약간 꼬운 전략을 예,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오히려 좀 플레이스펄하게 전상훈 선수가 예,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니까 방송 경기 경험이 많지 않은 한상봉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투명타가 된 겁니다. 그렇죠. 다시 넘어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드라프팅이 하나 더 오면은 예, 이후에 한 번 더 떨어지면 진짜 못 맞거든요. 그때는 네, 못 맞습니다. 네. 레이스 한무석이 또 가는 건가요? 센터 쪽에 그리고 여기도 있고 센터 지나가고 아, 그렇게 봤습니다. 전혀 서울 센터는 상태가 되버린 한상봉 선수가 됐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예,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죠. 터지 하나 가지고 예. 사실 이제는 뭐 전력의 어떤 그 중심이 레이스라고 보기도 힘들죠. 드랍스가 나오거든요. 예, 드랍스가 나와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레이스가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드랍스가 떨어져도 그거 자체로도 막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이곳으로도 안 막혔나요? 지금 뭐 5번 다 잡혔는데 이곳으로 막혔는데 자 8번 36, 8번 36, 자 그거 내려고 NS를 한상도 보냈다면 더 이상 한상성 선수가 버티는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남은 것은 이제 오버로드가 드론 둘 정도 되게 자 드론이 끝난다. 최고 약 9분 되지 않아서 이게 못 키워내서 9분이 되지 않아서 경기 끝난 바람 이런 경기도 생길 수가 있네요. 자 전상훈 선수와 한상봉 선수의 경기 한상봉 선수가 전상훈 선수에 대한 준비를 많이 세워봤지만 욕심 많이 보이고 많이 해봤지만 전상훈 선수가 한상봉 선수 예측과 한 단계를 키워가면서 일단은 전상훈 선수가 공필에서 시즌 3에 조금 더 가까운 자리 승자전으로 가게 되고 한상봉 선수는 대자발전으로 갈 길을 단양해 됐습니다.